안녕하세요, 찰쌤입니다. 여러분은 빈도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뜻은 알고 있어도 위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빈도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안 보신다면 대략 2만원쯤 손해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강의를 들으셔야 될 테니까요. 오늘은 빈도부사의 종류와 의미와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도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빈도부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빈도,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에 대한 부사니까 네, 100%가 있겠죠. 100% 항상 나오는 거. 그게 뭐라 그래요? Always. 100%고요. 그 다음에 보통 많이 나오는 거 어떻게 돼요? Usually. 90% 이상이라고 보죠. 네, 자주 나요. Often. 네. 70%에서 80%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 몇 프로예요? 50%가 안 돼요. 네. 네. 더 안 할 때가 많은 거죠. 네. 그 다음에 seldom. 얘는 뭐 한 10%? 네, 훨씬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안 하는 게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rarely 같은 게 있고요. rarely와 비슷한 게 뭐 hardly 아니면 scarcely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한 1%? 네.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부정어구로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 not 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never 네, 이 0%죠. 완전히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빈도부사의 위치가 되게 간단한 단순한 규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낫의 위치와 같아요. 네, 낫의 위치와 같아서 낫이 있으면 어떻게 만약에 낫이 있으면 낫 뒤에 쓰면 돼요. 네, 두 번째는 낫 뒤에 쓴다. 무슨 얘기냐면 낫의 위치와 같다는 얘기는 낫이 없는 문장이면 낫이 들어갈 위치를 잡으면 그게 빈도부사의 위치고 네, 낫이 있는 문장이면 낫 뒤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낫도 빈도부사예요. 선생님도 이렇게는 안 가르쳐주죠. 네, never 빈도부사라고 가르쳐줘 놓고서 낫은 빈도부사라고 안 가르쳐요. 근데 뜯어보면 빈도부사죠. 네. 왜냐면 위치도 똑같고 never와 뜻이 똑같죠. 네. 그래서 이제 예문을 좀 들어볼 텐데요. 네. They go shopping. 그들은 쇼핑을 가요. 언제? On Sunday. 그래서 일반 동사죠. 네, not은 원래 어디 들어가요? 원래는 don't go겠죠. Don't go. 그럼 go는 여기 들어가죠. Don't가 여기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뭐 usually를 쓰든지 always를 쓰든지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they always go shopping on Sunday. They usually go shopping on Sunday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비동사 들어간 이유. 경우를 한번 들어보면 She is good at figures. 이건 뭐
모르겠다. 숫자 셈을 잘한다. 계산에 능하다 이런 뜻인데, 네 비동사 있죠. 낫이 어디 들어가요? Is not죠. Is not good a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낫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뭐 빈도부사의 위치도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she is usually good at figures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아니면 she is always good at figures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여기 들어간다. 비동사 다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들어간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He might call me 나한테 전화할 거야 at 9 S를 빼먹네. 네. 그래서 이거는 낫이 어디 들어와요? He might not call me죠. 조동사 다음에 들어온 낫이 들어오니까 역시 빈도부사도 여기 들어오면 돼요. 네, 그래서 He might usually call me at 9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네, 이 위치 잘 봐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의문문의 경우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봐야 되는데 의문문의 경우 예를 들어서 How many notebooks 네, 어쩌자고 이걸 썼을까요? 노트북스 Do you need? 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는 두가 원래 평선문이었으면 you need였겠죠? 두가 없고 그러면 부정문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You don't need였겠죠? You do not need였고 두가 앞으로 왔으면 not은 계속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you 네 you 다음에 뭐 always라든지 아니면 뭐 usually라든지 네 그런 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how many notebooks do you usually need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여기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have to 조동사로 치긴 하는데 어떻게 돼요? 부정문을 만들면 don't have to죠. 그래서 have to 같은 경우에 usually 뭐 always 이런 거 어디 들어와요? 네, have to 앞에 들어오죠. 어떻게 돼요? 문장을 써보면 I didn't have to run to school. 그럼 중요한 건 여기 not이 있죠. not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not 뒤에 쓴다 그랬죠. 그럼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되게 뛰어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I didn't usually have to run to school 이렇게 돼요. 그래서 not 다음에 빈도부사 usually 뭐 always 뭐 often 또 뭐 있어요? sometimes 이런 게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가렸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볼 문장은 have to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 문장 현재 완료를 사용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Tom has in school. 탐은 글을 봤어요. 학교에서 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 중요한 거는 have pp 현재 완료예요. 그러면 not이 어디 들어와요? has not seen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와요. 네. 이게 보통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조동사 뒤 일반 동사 뒤 아니야.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고 가르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런 거 다 따져야 돼요. 이게 has가 일반 동사인지 조동사인지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 제 방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not이 어디 들어온지만 따지면 돼요. 이건 물론 조동사이기 때문에 요 뒤에 들어와서 Tom has usually seen him in school. Tom has always seen him in school.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네, 그 보통 문법책에서 가르쳐주는 조동사 뒤, 뭐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요런 게 문제죠. 요런 게. 요런 게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죠. 특히 have to 같은 거. used to도 마찬가지인데 didn't used to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어디 들어와요? used 앞에 들어와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 번씩 예문 쭉 써보시고 어디에 들어오면 되는지, 낫의 위치가 어디에 되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꼭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요. 연습 많이 살 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빈도부사의 위치와 종류와 그리고 의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명사 편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동명사 편을 시작할 건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훨씬 더 빨리 네,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겠죠. 다른 친구들에게도 꼭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